앞서 보신 것처럼 안양군역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안양시 일신 비전교회 목사의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2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매가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오는 11일까지 등교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신 비전교회 목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던 군포 38번 확진자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군포시 양정초등학교. 다행히 이미 등교 수업을 받은 1학년 자녀를 포함해 자녀 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정초는 음성 판정이 나온 만큼 1학년 자녀가 등교를 했던 1개 반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반과 학년은 정상 수업이 진행되는 건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안 보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또 다른 반에서든 아니면 다른 학년에서든 또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안 보내고 싶기는 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정학습을 택한 비율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양정초등학교 1학년 출석률은 30% 남짓.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을 줄여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일로 예정된 3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뉴스 권예솔입니다.